강남구가 양서류 이동을 위한 양재천 생태통로를 추가 설치해 생태계 보존에 나섰습니다. 강남구는 지난 2013년부터 양재천 벼농사학습장 일대에 21개소의 생태통로와 생태이동 유도펜스를 설치해 운영해왔습니다. 이번에 새로 개선 설치되는 생태통로는 입구를 크게 하고 턱을 두지 않기로 했으며 보행자 도로를 경사지게 만들어 로드킬에도 대비한다는 계획입니다. 강남구는 앞으로도 양재천의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면서 양서류 모니터링을 생태교육과 접목해 학습 공간으로도 활용할 계획입니다.